세상엔 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많은 거냐? 누구세요? 아, 301호 왔는데요. 저를 아세요? 어머, 아니요? 저 몰라요. 야, 아, 괜찮아요. 얘 안 물어요. 에, 잠깐만요. 얘 뒤로 보낼게요. 야, 들어와, 컷. 들어와. 괜찮으세요? 많이 놀라셨어요? 나 강제 이사장 할 예정. 어디로? 기억상실 변호사 옆집으로. 아, 네. 아, 깜짝 놀랐네요. 제가 어렸을 때 걔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. 아, 예, 뭐 그럴 수도 있죠. 혹시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? 아, 저는 기억이 없는데 혹시 저를 본 기억이 나세요? 아니요,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아는 분인데 몰라 뵙나 해서요. 유리야! 어! 어, 변호사님 괜찮으세요? 어, 괜찮아. 나중에 봐. 아, 이거 빠뜨리신 물건들이요.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 두고 온 건데. 압수수색 때 빼놓은 하드예요. 알았어, 고마워. 대박. 그래도 얼렁뚱땅 시계는 처리했네. 들어가자. 무슨 시계? 네, 아버지. 집에 좀 들릴 수 있냐? 네, 그럴게요.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? 서윤호 변호사가 고발장 접수하기 전에 사건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니까.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좀 해줘라. 한 시간 내로 올 거야. 아, 그러세요? 준비해 갈게요. 예. 백수가 원래 이렇게 바쁜 거냐? 짠. 야, 나 알아보는 줄 알고 완전 깜짝 놀란 거 있지? 아, 근데 기억상실이라고. 완전 대박이다, 진짜. 근데 둘이 무슨 사이야? 야, 근데 너 로펌은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? 김석주 변호사님도 나가셨고 불편하니까. 아니, 3년만 배우면 나가서 취업하기 쉽다며. 야, 너 혹시 저 변호사 따라 나가려는 거 아니지? 어딜 따라 나가. 저 사람 백수야. 확실한 자리 생기기 전에 사표 절대 안 돼. 야, 니네 아빠 회사도 법정관리 들어갔다며. 아니, 고모도 돈 날렸다며. 세상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. 요즘엔 판사들도 대형 로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 선대. 아, 전지현 판사 우리 로펌 들어왔어. 진짜? 야, 니네 진짜 자주 마주친다. 어떻게 잘 좀 해봐. 잘해보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. 아, 몸값도 어마어마할 거야. 1년에 한 30억? 진짜?